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해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싱크에서 12데이즈 Pray Together라고 해서요, 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저녁 8시 30분에 503호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몸이 아프거나 약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참석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참석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브레이 투게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 주일에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역자들이 모여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찬양팀이 여기 있는 예배자들을 끌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굉장히 엄청난 기도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실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를 영원히 송축해.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모두 찬양해 살아계신 영광의 왕 살아계신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삼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기도라고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19년도 지나가고 벌써 202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9년을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2019년을 지내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발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세요. 2020년 싱크는 믿음이 강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져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따라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싱크 프레이 투게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부터 공일기 새내기 친구들이 싱크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잘 보내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주어진 성인이라는 책임감에 무겁기도 할 것인데 그 무엇보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계속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저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지 기대함으로 새해 첫 예배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12데이즈 프레이 투게더, 1월 1일부터 12일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 503호에서 만나요. 오늘은 일본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4시 30분 904호에서 만나요. 3부 예배 후 바로 진행되는 말씀 묵상 강의입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지 지영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자리,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 청년 금요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날마다 깨뜨리면서 날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리며 회개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서 각 주에 만날 때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큰 영광과 기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2020년 말씀섬 공동체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악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하시다가 체포돼서 태계 형무소에서 갇혔을 때 쓴 시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쓴 시인데요. 그것을 우리 재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번역을 한 노래입니다. 1절은 저희 더블팀이 부르고 나머지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세상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